뭐 저번에 했던 걸 까먹진 않았을 테니까 해봅시다. 벡터인데요. 벡터가 뭔지 알죠? 스칼라 벡터. 방향이랑 크기까지 다 있다라는 거. 그거도 다알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앞부분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좀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벡터를 얘기할 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A, B 벡터다, 방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A 벡터라고 나타내서 얘를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벡터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좌표 평면에서 이런 A벡터라는 게 하나 있으면 걔랑 똑같은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평행하고 길이가 똑같은 녀석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 그러니까 만약에 C고 여기가 D야. 이렇게. 그럼 이 벡터는 CD벡터랑 똑같죠. 크기가 같고 평행하다면. 맞아요. 근데 그럼 여기 시점을, 이런 벡터가 하나 있으면 이런 시점을 여기다 갖다 박아요. 여기다. 원점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벡터로 따지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지만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원점에다 갖다 박으면 똑같은 벡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시작인데 벡터를 옮겨서 계속 다른 벡터로 쓰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P라고 해서 여기를 A,B라고 한다면, 요 좌표 평면에서 요 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요 하나밖에 없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함수라는 거에서 좌표를 잡을 때 좌표 점을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그 좌표 점 하나랑 벡터 하나를 대응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을 오를 시점으로 해서 OP를 나타내는 점의 OP에 대한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1학년 때 배웠었던 점좌표를 전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할수 있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벡터 하나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위치 벡터가 아니잖아요. 물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가 놔두면 또 위치 벡터가 돼요. 근데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그러면 A를 나타내는 벡터가 하나 있을 거고 B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A, B 벡터다라고 얘기하면 연산해서 이걸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 O, B 벡터 빼기 O, A 벡터로 나타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점에 있는 아니면 모든 벡터들은 위치 벡터의 합과 차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 벡터야. 이게 B 벡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든 좌표, 뭐 길이 이런 것까지 전부 할수 있죠. 그럼 자 우리가 점좌표 때뭘 배웠냐면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뭐지? 까먹은 건알 텐데.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좌표로는 좀 이따가 따질 건데 만약에 여기가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요 벡터, 아니 요 선분을 만약에 요런 P라는 점이 있어서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라고 해주자. 그러면 요 벡터가 있어서 요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요 벡터가 있어서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면 요 OP 벡터는 뭘로 나타낼 거냐라는 거죠. 요걸 B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P 벡터는 그거랑 똑같아. 내분점도 왜 여기 좌표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 좌표를 반대편에다 곱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N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쓰고요. 둘이 더하고 M이 이쪽에 이거니까 M의 B 벡터 그다음에 N의 A 벡터 이렇게 써요. 근데 벡터는 스칼라를 앞에다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여기가 N의 A 벡터 더하기 n 플러스 n에 여기가 m의 b 벡터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증명을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증명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빈칸 넣기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내가
여기서 요 팩터를 할 거야. OP를 하고 싶어, 이렇게. OP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 팩터라는 게 OP 팩터인데, 얘가, 다른 얘기를 하면 OA로 갔다가 AP로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AP 팩터를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근데 AP 팩터는 AB 팩터랑 평행해요. 그렇죠? 같은 방향, 사이즈만 달라. 근데 길이로 따지면, 요 전체를 n 플러스 n으로 하면 그 중에 n만큼만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들어가냐면 n 플러스 n분의 n만큼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길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대1이야. 그럼 3분의 2만큼만 자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대로 써볼게요. OP 팩터 자리에다가 내가 넣을 거야. AB 팩터 자리에 넣을 거야. 근데 AB가 뭐였죠? AB가 뭐였죠? 요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n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넣을게요. 이게 뭐라고? a 벡터예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n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 빼기 a 벡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분점 외분점의 증명 방법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점자표에서 하는 건 되게 복잡하지만, 팩터를 사용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기하가 무조건 그 수능에 들어갔을 때, 선택이 아니라, 수능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기하를 하면 되게 힘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팩터를 진짜 모르겠대. 그럼 선생님이 그냥 점자표로 풀라고 해요. 직선이 함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직박으로 풀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팩터가 편하면 팩터로 풀고, 어차피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1학년 때 걸로 푸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만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가 있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삼각형에 일부러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한요 정도쯤의 무게중심 G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A 벡터, 요게 B 벡터, 요게 C 벡터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G 벡터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그러니까 G 벡터 어디 들어와? OG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했어요? 3개 좌표 더하고 3으로 나누고, 3개 좌표 더하고 3으로 나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G 벡터, 결론만 하자면 이거예요.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쓰긴 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는 웬만하면 이렇게 써드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벡터 답을 쓸때 이렇게 써야 했단 말이에요. P에 뭐 A에. K배의 A벡터 더하기 L배의 B벡터로 써라 이렇게 답을 써준 적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쓰면 감점당한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진짜야 저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선생님은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저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비슷해요 얘랑. 내분점 외분점이니까. 큰일 났네. 얘 둘이 겹쳐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살짝 뺍시다.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갑시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2대1이죠.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맞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얘부터 구하려고요. M부터 이렇게. 그래서 뭐 M. OM에 대한 팩터는 자 B벡터와 C벡터의 중점이니까 내분점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2분의 1의 B벡터, 2분의 1의 C벡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맞아요? 증명은 한 번은 해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뭐 서술형으로 나올 수는 건댄데 그럴 리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빈칸 놓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둬야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G를 나타낼 때이 OG의 벡터를 나타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서 A 간 다음에 A에서 G로 오자고요. 내가 여기서 OA로 가서 그 다음에 A에서 G로 오자고요. 이렇게. 근데 또 여기서 AG라는 건 AM의 길이의 3분의 2죠. 아, 여기 3분의 2만큼이겠다. 평행하고 길이만 세칸 중에 두 칸으로 잘리는 거니까. 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 AG를 할 거야. AM을 할 거야, AM. 그럼 AM은 뭐야? AM은 OM. 빼기 OA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OM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 벡터 하고 2분의 1의 B 벡터, 2분의 1의 C 벡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얘가 3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A 벡터. 그 다음에 3분의 1의 B 벡터. 3분의 1의 C 벡터가 되죠. 요게 A잖아요. 얘랑 둘이 더하면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외분점과 무게중심의 좌표를 점좌표에서 하는 것보다 벡터가 훨씬 쉬워요. 내 생각인가? 선생님이 보기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선생님 보기에는 쉬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오케이, 알겠어. 아까 내가 선생님 얘기했죠? 어떤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A,B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치고, 요 P라는 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를 하겠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이 OP 벡터라는 걸 나타낼 때, P 벡터라고 한다면, 얘를 A,B라고 나타낼 거예요. 이건 좌표라기보단 성분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위치 벡터는 여기에 있는 다른 위치 벡터들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거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일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E1이라고 해서, 1, 아까, 여기 길이가 1인 녀석. 여기 1,0을 찍는 위치 벡터 하나 있고, 이쪽에 E2라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점을 이렇게 E2라고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길이가 1, 1이 되게 하고 수직이 되게 하는.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그래서 얘를 E1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E2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요. 여기에 요런 벡터가 하나 생기죠. 이게 뭐야? 여기 길이가 E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여기 좌표가 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배의 E1 벡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수선을 내려. 그래서 여기도 요만큼의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B의 E2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OP라는 벡터를 우리가 A배의 E1 벡터에다가 B배의 E2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요거도 하기 요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걸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그 나와 있습니다. 위치 벡터를 나타낼 때이 A1이랑 A2를 벡터 A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성분이라는 뜻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좌표야. 좌표를 벡터에서는 성분 표시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간이 있었을 때는 공간 좌표로 다 나타냈었어요,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거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OP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였죠? 이거의 길이였죠. 그럼 성분이 요거고 좌표가 요거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아까 했었던 게다 다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다, 여기에 A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A1이랑 A2라고 보통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B1, B2라고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이 있을 때요 벡터와 요 벡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A 벡터라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한다면 요 벡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A, B 벡터는 뭐야? A 벡터 아니지. 반대죠?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어떻게?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이렇게.
B1-A1, B2-A2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이쪽으로 와서 똑같은 여기 좌표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네, 저렇게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뭐 벡터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면 더하고 K배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타내죠. 선생님 맨 밑에 거였죠? A, B의 크기 성분. 그러니까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 A, B의 길이가 아까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성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길이가 이거였잖아요. 성분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된 거죠. 아, B1 빼기 A1의 제곱에 B2 빼기 A2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평면좌표의 모든 성질들을 전부 벡터로 환원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 뭘로 가냐면 이게 직방 원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할 거예요. 아마 그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58페이지입니다. 보시죠. 자, 내적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배터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실수 AB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B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있고 A 벡터 빼기 B 벡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더 센 거 여기 더 센 거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여태 했었던 사치현상의 덧셈이랑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덧셈을 가져다 썼지만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이 벡터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선생님 여기 곱하기가 있는데 여기 곱하기 비슷한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얘는 결과가 실수예요. 벡터와 벡터를 내적할 건데 그 결과가 실수예요. 거기 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있는 위에 이게 안 나와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이라는 게 안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약간. 자, 보세요. 이게 A 벡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B 벡터일 거예요. 그러면 자, 공식을 먼저 보고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써있어요. A 내적 B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식에 뭐라고 써있어요? 크기가 들어가 있죠. 어?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것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B의 크기 빼고 얘만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럼 여기서 수선을 쫙 내려요. 밑으로 딱 수선을 내려요.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 각이 세타거든요.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떨어지죠. 맞아요? 요게 요 노란색이에요. 맞죠? 요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코사인 세타에서 한쪽으로 내린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 요게 내적이에요. 저게 내적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시작해서 거기서 어떻게 내적까지 왔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양자역학 뭐 아니면 화학에서는 이제 분자들의 움직임을 할 때 벡터를 쓰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벡터를 안 쓸 수가 없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벡터가 아까 선생님이 있잖아 평면 좌표인데 뭐 길이를 구한다거나 뭐 그런 걸 구할 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계산하기 편할 때. 그런 거 할 때 나중에 아 내가 내적을 왜 배웠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설명하기엔 좀 너무 다이나믹하고 화대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 수행평가에 기하를 듣는 애들 중에 수행평가에서 내적이 쓰이는 실생활에 뭐가 있냐 이걸 했는데 진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설명해야 되잖아. 그냥 이게 내적이 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 돼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궁금하시면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구글이 좀 더 낫겠다.
자, 아무튼 보시죠. 그러면 유액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내리고, 그래서 보다 얘는 실수값이 나와요. 여기는 다 백터 백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실수값이야. 실수, 실수, 실수잖아요. 그래서 스칼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식이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이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그 밑에 보면 세타가 이런 경우라고 써있잖아. 여기가 세타거든.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가 세타면 얘가 음수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180도에서 세타를 뺐잖아요. 두 번째 식에서.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자꾸 유각을 생각하는데 유각이 아니라 유각이라는 거만 생각하시면 여기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했잖아.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수, 양수.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얘 각이 90도보다 커지면 여기가 음수값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분을 나타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좌표축으로 가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위치 팩터에서 배우는 거니까. 도세. 그럼 좀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생각해봐. 여기에 내가 A라는 팩터, A라는 좌표가 있어서 여기가 A1, A2에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B라고 해서 B1, B2로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요거에다가 요거를 할 거야. 근데 요각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 어려워요? 안 줄 거라고. 주면 좋지. 그럼 나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증명은 안 할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인 법칙이 들어가요. 아니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요. 설명만 잠깐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분이랑 성분만 줬어? 근데 저렇게 풀 거야? 그래서 A 내적 B를 했다고 쳐요. 그럼 A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길이 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루트 A1의 제곱에 A2의 제곱을 하고 루트 B1의 제곱에 B2의 제곱을 하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요 길이 있고 요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요길 AB의 크기죠. AB의 크기죠. 요 길이. 맞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저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2의 A의 크기 B의 크기 하고요. 뭐예요? 요거의 제곱을 나중에 빼죠. A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B의 크기의 제곱을 하고 AB 크기의 제곱을 해요. 이걸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 성분으로 표시된 것처럼 밑에 이렇게 나와요. A1, B1, A2, B2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미안. 여기다가 이걸 넣어요. 코사인 세타에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어차피 얘랑 얘랑 사라지잖아. 여기 A제곱, B제곱이니까. 사라지고 2분의 1다. 여기 계산하면 이것만 딱 떨어지게 나와요. 이렇게 대단한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건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으로 따지면, 만약에 성분으로 나오면 내적은 이렇게 계산한다. 얘는 성분으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적이라는 것도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A 내적 B는 B 내적 A랑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거?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그냥 분배라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B, C 이렇게. 그러면 각각 하셔도 됩니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분배 법칙,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거야. 근데 여기는 세 개를 내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적을 두 개만 하면 뭐가 나와? 스칼라가 나온단 말이야. 상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K에 만약에 A하고 거기다가 내적 B를 한 건 K를 따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법칙. 교환, 분배, 결합.
이렇게 다 성립을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코사인 세타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봐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내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겠다. 얘랑 얘만 알면. 그쵸?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적이 아니잖아. 여기 봐봐. 여긴 내적이 아니거든. 내적 아니지. 이해했죠? 내적 아니야. 이건 뭐야? 그럼 코사인 법칙이야. 아, 너 이 길이 알잖아. 너 이 길이 알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유세타를 구해. 이건데 이것보다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아, 이 두 점의 좌표를 알아? 그럼 봐. 지금 우리가 여기다 뭘 했냐면 보세요. 무얼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저기 두 좌표가 있어. A 팩터 곱하기 B를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둘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왜? 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 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아, A, B 내죠? 그래서 A, 벡터 B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하를 배우면 수원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좌표가 나왔을 때, 각 구하는 걸 할 때, 코사인 법칙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게 훨씬 쉬우니까. 길이 구하고도 둘이 좌표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근데 난 이걸 이렇게 풀라고 해요. 아싸리. 그럼 얘가 그 신발끈도 얘가 더 편해. 신발끈을 증명하는데 얘가 더 확실히 편해요. 신발끈, 신발끈 보일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저 얘기로 가면, 자 우리가 지금 내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그냥 그림상으로 보는 거야. 둘이 수직이야.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A 벡터고 여기 B 벡터 이렇게. 그래서 A 벡터랑 B랑 수직이야. 뭐 물론 길이와 길이가 있겠죠. 둘 다 크기가 0이 아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 내적 B는 제로예요. 여기 0 벡터 아니다. 내가 분명히 스칼라라고 했다. 나중에 여기다 0 벡터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대신 맨 처음에 여기 있어야 돼. A가 0 벡터 0이 아니고 B의 크기도 0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죠? 여기가 90도잖아요. 코사인 90도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내가 이 밑으로 내렸는데 얘를 밑으로 내리면 길이가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두 좌표를 줬는데 얘네 둘이 해서 이렇게 내절했는데 0이 나왔어. 아 그럼 OA랑 OB는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직인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도 얘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진짜로 다 했잖아. 한 이 전전 계정만 하더라도 선택 안 할 때. 그러니까 이과는 미적도 기하도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 갖다가 써서 편하게 구하는 데 되게 많았어요. 어차피 기하를 하니까. 그래서 아싸리 공부를 좀 해서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수원에다가 적용만 하면 계산이 엄청 빨라져요. 옛날엔 나도 수업할 때 그렇게 했어. 그 선생님이 나중에 3학년 되다 보면 이게 막 수원인데 계산 복잡한 거 있잖아. 그럼 갑자기 아유 기하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기하를 안 배우니까 생각이 더 많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행 이렇게. 자 여기 B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시점은 똑같이 줄게요. 근데 평행하면 똑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세타가 얼마냐면 세타가 0이에요. 이렇게. 맞을까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잖아. 그럼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A 내적 B를 했을 때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1이었단 말이지. 근데 반대 방향이면 만약에 여기가 A가 이렇게 돼 있어. 반대. 요게 A야, 이렇게. 그럼 요 각이 얼마냐면, 요 때는 파이가 되죠. 180도. 그래서 A, 내적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뿔만하고 써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뭔 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직선의 방 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생각보다 문제 유형이 그렇게 되게 까다롭진 않아요. 옛날에는 되게 더러웠는데, 최근에 하는 문제나, 내가 최근에 기하,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풀어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하 선택한 애들이 많았어. 어? 쉬운데? 이래놓고. 근데 문제가 뭐게? 신청한 사람이 적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솔직히 옛날에 비하면 기하가 되게 쉬워요. 니네 그거 들었어? 나중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남에서는, 혹시 니네, 우리도 강남이니까, 중강남이니까 들었지 않았을까? 엄마들이 모의고사랑 수능 볼때 엄마 자기 이름으로 신청을 한대요. 왜? 인원수 늘리려고. 등급 거둬내려고. 들었어? 요새 그게 또 붐으로 이어가지고 난리던데. 그래서 또뭐 그거를 제재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자, 이번엔 직선해방 정식이에요.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직선해방 정식을 배울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최근에 수투할 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어떤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기울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 위에 우리가 P를 잡아서 x, y로 놓은 다음에 기울기가 m이야 라고 하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m은 어떤 점이든 간에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해서 아, 이 직선해방 정식이 y-y1 하고 넘겨서 m 배의 x-x1의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직선해방 정식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울기가 요거고 요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게 직선해방 정식이에요. 이걸 그대로 벡터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한 점을 지나요. 이렇게 여기에 X1, Y1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P라는 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주냐면요. 책에 잠깐 볼래요? 방향 벡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기울기. 방향 벡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랑 평행한 요런 애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U라고. 책에다가 U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0벡터가 아닌 U의 평행한 직선. 이 직선 L과 U가 평행한 이런 벡터를 하나 줘요. 그럼 얘도 성분이 있을 테니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6벡터의 성분을 A,P라고 하자고요. 그럼 뭐랑 뭐랑 평행한 거냐면 여기 점이 하나 주어졌죠. 임의의 점 하나 잡죠. 그럼 이 AP라는 벡터는 결론적으로 AP라는 벡터는 아 K배의 6벡터겠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쵸? 왜? 평행하니까요. AP랑 U랑 평행하잖아요. 평행하고 평행하잖아요. 점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은 거예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는 건그 직선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한 거니까 랜덤한 점으로 같은 개념인데 그럼 요거를 이렇게 써보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OP 벡터 빼기 OA 벡터고 그게 K의 6 벡터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아, 이 직선위를 나타내는 어떤 점에 대한 P 벡터는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P 벡터인 거죠. 네, 그림을 잘못 그렸네. 아무튼 P 벡터는 요거요. 요게 넘어가서 요 A를 나타내는 A 벡터, A 벡터에다가 더하기 K의 6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게맨 처음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거기는 K 대신에 T를 썼네요. 요거예요. 선생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보세요. 요걸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좌표가 X, Y잖아요. 그럼 내가 요거를 성분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P는, 여기가 A 벡터는 그냥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K의 U잖아요. 그 여기가 이렇게 쓸수 있죠. 성분으로 써볼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성분을 쓸게. 여기는 x, y죠. 성분으로 나타내면 x, y. 그 다음에 얘는 x1, y1이죠. 더하기 여기는 k의 a, k의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x는 얘랑 더하니까 x1 더하기 k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y는 y1 더하기 k의 b가 되죠. 요게 직선해방 정식이에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안 써있네. 보통 이렇게 좀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x축과 y축의 평행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나 k를 꼬여보기 싫어. k가 뭔지 모르니까. 잘 봐요. 여기를 넘기고 a로 나눠요. 그러니까 k는 이렇게. k는 얘 넘기고 a로 나누니까 a분의 x-x1이고, k는 y1 넘기고 b로 나누니까 b분의 y 빼기 y1이에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밑에 뭐야? 방향 벡터의 성분 성분 쓰고 x 빼기 좌표, x y 빼기 좌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근데 잘 봐. 잘 봐. 얘랑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 이걸 b를 여기로 옮겨요. 양변에 b를 곱해. 그럼 이렇게 쓰지. y 빼기 y1은 b를 옮기면 a분의 b에 x 빼기 x1이죠. 대파. 여기가 이거잖아. 여기의 기울기 뭐야? a분의 b. 기울기 같다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네, 성분으로 이렇게 주냐 저렇게 주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야, 이게 어려워? 그러면 평면좌표를 풀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요. 내가 왜맨 처음에 이렇게 썼냐면, 그래서 그 개념서에는 보통 이게 무조건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됐을 때요. A랑 B 중에 하나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둘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이런 애가 있어. 상수함수.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쳐. X1, Y1이라고 쳐. 그럼 이거 뭐예요? Y는 Y1이라는 직선이죠. 맞아요. 그럼 J의 방향 벡터가 뭐겠니? 요렇게 되잖아요. 이게 0, A, 0이에요. 즉, B가 0이죠. 넣어봐. 여기다가 B에 0 넣어봐. 맞잖아.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X가 X1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방향 벡터도 0, B예요. A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못 넣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 0 어떻게 넣어, 선생님? 어떻게 넣어?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가 날아가니까 요게 되는 거죠. X1이라고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아, 그 옆에? 옆에 나와 있어요. 노트라고 써 있는데 조그마한 역칸에. X1, 그러니까 방향 벡터에서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일 때랑 U1이 0이고 U2가 0이 아닐 때 나와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봐봐. 이렇게 외워. 그다음에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그럼 y는 y1 나오잖아요. 얘가 0이잖아. x가 x1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얘가 0이야. 이렇게. 그게 제일 편합니다. 되셨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배웠었던 거랑 자꾸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세상이에요.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그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복선 벡터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였지? 방향 벡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복선 벡터라는 건데 뭘 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L 이렇게. 복선 벡터는 뭐냐면 얘랑 수직인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점에서 봤을 때. 요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냥 안 만나게 주기도 해요. 요걸 우리가 N벡터라고 해서 요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수직이에요. 아시겠죠?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벡터에서는 대부분 다 수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봐. 방향 벡터는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죠. 벡터가. 맞아요? 저기도 원래는 이제 U1, U2 했었는데 상관없어. 거기 U1, U2 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거 법선 벡터를 a,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또 간다. 자, 여기에 x1, y1이 있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자. 이쯤에 여기에 a 좌표라고 해서 x1, y1 있고 이쯤에 이 위에 직선을 나타내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a, p 벡터랑 법선 벡터가 수직이죠.
자, 우리 방금 뭐 배웠어요? 내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얘랑 얘랑 내적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제로. 수직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이것 빼기 이거니까, 아, A에 X 빼기 X1, B에 Y 빼기 Y1이, 여기 법선 팩터가 좋았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맨 위에 밑에 칸에 적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4-7은 안 해도 되죠? 두 직선이 이루는 방향의 크기. 근데 잘 봐. 이게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좀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공부할 때. 근데 그러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잘 봐요. 만약에 봐봐. 두 가지 상황을 줄 건데 여기 이렇게 L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L2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걸 할 때는 이거 상하프론트에서 어떻게 구했어? 여기 기울기가 M1이고 여기 M2면 탄젠트 세타 해서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Y는 M1, X 플러스 N1이고 어허, 이러면 안 되시는데요? X2, X 플러스 N2 이렇게 돼요. 그럼 진짜 기억 안 나? 큰일 나는데?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이 1 빼기 아니 여기 더하기 M1, M2 분의 M1, M2의 절대값 이거였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탄젠트 합 어, 요거에 대해서, 그쵸?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잠깐만. 아니네, 여기가 아니고, 저기네, 미적이었구나. 아, 자꾸 헷갈려. 미적이에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걸 한번 사용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봐요. 얘에서 말고, 얘가 갖고 있는 방향 벡터가 있죠. L1이랑 가는 U1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L2랑 평행한 U2가 있겠죠. 벡터, 이렇게. 벡터,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요 각이, 요 각이랑 같죠?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그럼, 자,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아까 우리가 내적에서 알았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크기. U2의 크기. 내적. U2.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 이해되실까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쉬워. 얘는 할만해. 근데 저 법선으로 나오면 어려운 거야. 법선으로 나오면 어려워요. 또 크게 그려야 되니까 봅시다. 저건 뭐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 가게 크기. 보죠?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L1이 이거였지? 여기 L1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하게 봅시다. 이렇게 L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대한 법선 벡터가 요거에 이렇게 수직이 돼 이렇게 여기 N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칠까? 여기 N2 이렇게 되죠. 질문이야. 여기다 그걸 다시 그릴 건데 여기가 센터야.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얼마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어. 둘이 만나잖아. 만나는 데다가 저 법선 벡터를 이동시켜요. 여기가 세타죠. 잘 봐. L1, L2. 자, 여기서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이게 이렇게. 여기 N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이니까 이렇게 길게 쓰자.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죠? N2. 이렇게 되죠. 돼요? 괜찮아요?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요? 맞잖아. 여기가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 여기 있었다. 그냥 하셔도 된다고요.
이해했죠? 그래서 가끔 법던 팩터가 나왔을 때가 되게 어렵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L1이랑 L2가 평행해. 그럼 당연히 법선 벡터들끼리도 평행하겠죠. 이렇게. 질문. 아, 방향 벡터요. 법선 벡터들끼리도 평행해요? 네. 평행해요. 그러면 L1이랑 L2가 수직이야. 그럼 방향 벡터도 수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법선 벡터들끼리도 수직이에요. 괜찮죠?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해요. 이해하셨죠? 법선 벡터가 같으면 방향 벡터가 같으면 당연히 평행한 거지만 법선 벡터가 같아도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하죠. 원방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죽었어요. 자, 보세요. 원래는 옛날에 원방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 저번 개정을 할 때, 원방을 줄여. 야, 직방까지 정도면 돼. 그래서 솔직히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적었고 원방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방이 줄었어요. 보세요. 자, 평면접에서 배웠었던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에서, 정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맞죠? 맞아요. 여기 내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좌표를 A,B라고 하고 이 위에 아무점, 이쪽에 PL을 이쪽 원 위에는 아무점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평면접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럼 AP의 길이가 항상 1점이니까 R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루트 X 빼기 A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이야 라고 해서 제곱하면 우리가 아는 그 원박이 나왔었던 거예요. 정의가 되게 명확한 게 제일 원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보다 더. 괜찮을까요? 근데 얘를 벡터로 나타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벡터에서의 문제는 이거죠. 아, 오케이. AP의 크기가 R이야. 이거죠. 그럼 별거 없어요. 제게도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요.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주어지냐면 보세요. 봅시다. 점을 두 개를 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원의 방정식에서 크기가 R이다 라고 되어있죠. 선생님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P벡터에서 A벡터를 빼면 이게 R이다 라는 게 그 밑에 책에 나와있어요. 그렇게. 그쵸? 근데 내적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이걸 안 했구나. 이걸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내적을 할 때요. 만약에 미안요. A벡터랑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거죠. 이거죠. 나 이걸 안 했구나. 이걸 빼먹구나. 저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제곱은 얘랑 같다라는 게 나와요. 저걸 써먹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도요. 여기도 네. P에서 A 빼고 P에서 A 빼면 이게 R제곱이다. 이게 유식이랑 똑같아요. 양분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했어요. 자, 여기 지름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지름은 양끝점을 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x1, y1 줘요. 그 다음에 여기 b에 x2, y2를 줘요.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이건 시험 문제예요. 여기 아무데나 p를 잡아요. 그럼 뭐예요?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수직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AP 벡터, 아, 반대로 하면 돼요. 내적 BP 벡터를 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접혀 때 배웠었던 그 공식이 나와요. 아, X 빼기 X1, X 빼기 X2, Y 빼기 Y1, Y 빼기 Y2가 뭐다?
이게 원방이잖아요. 여기 여기서 바로 나와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때는 몰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풀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예요. 평면적 표까지는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면 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 선생님이 보고 중요한 건 풀어주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거기 그 62페이지 보면 뭐 다른 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89번 한번 볼까요? 내분점 외분점에서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보세요. 거기가 이제 원점이고 OAB에서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가 이거는 좀 쉬워요. 이거 하고서 비슷한 계열의 문제 몇 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AB 배터가 있는 데서 여기 중점을 Q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땡땡 땡땡 이렇게 AB 중점을 그 다음에 OA를 여기 1:1로 나눈 점이 P예요. 1:2B로 나눈 점 이렇게. 그럴 때 PQ를 PQ의 배터를 M과 N, OA와 OB에 대해서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를 우리가 만약에 A 배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 배터라고 한다면 PQ 배터를 M배의 A 배터 여기 M배의 B 배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M과 N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OP를 얘가 이거라는 것만 알면 돼요. OQ 빼기 OP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문제상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자, OP는 뭐예요? 아, OQ는 뭐예요? OQ는 뻔하잖아요. 네, 2분의 1의 A에다가 2분의 1의 B가 되죠. 맞나요? OP는요? 네. OP 쉬워요. 요거의 3분의 1 쫄질 필요가 없다.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패턴의 문제가 뭐냐면 어딨지? 여긴 것 같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 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390번이랑 391번은 쉽진 않거든요.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 390번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랑 살짝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게중심 할 수 있는데 유형 5번이랑 유형 6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 5번 보시죠. 395 보시면 평면 위에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있어요. 평면 위에 점 P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대요. 2의 P의 A 벡터 더하기 4의 P B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랑 BC가 같다고 했을 때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이게 힌트예요.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뭐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면 힌트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얘기고 M 대 N이니까 C로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세요. 아, 이거 전부 C로 시작하는 걸로. 왜 이렇게요? 두 배의 CA 빼기 CP 이렇게 되면 얘죠. 그 다음에 여기 네 배의 CB에서 CP 이렇게 바꾸시고요. 저거는 그냥 마이너스 CP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CB로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CP만 남겨놓고 다 남기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요? 응. 여기는 마이너스 20p, 마이너스 40p니까 마이너스 70p가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20EC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ECA가 되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0이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7로 나누면 CP는 7분의 2에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7에 CA 벡터, ECA 벡터, OCB 벡터가 되는 거죠. 몇 대 몇이에요? 5대 2가 되겠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죠? 5대 2에 비해 여기 B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생략이? 네 분점. 여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뭐 구하냐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비율을 구하겠죠. 넓이 비율을 가야 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397번 같은 경우에요. 요게 이걸 낼 때 이 넓이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비슷하게. 자, 398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비율 구하고 넓이 비율 구하는 형태.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 형태 문제.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딱 그려놓고 힌트가 줘요. 아, 어느 점에서 가는 게 편할까? 상관은 없어요. 다른 점에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줘서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유형 5번이에요. 보세요. 자, 5번은 풀기보단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세요. 좀 어려워요. 자, 여기에 A 팩터가 이렇게 있어요. 5하고 여기 A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 B 팩터가 있어서 여기 B 팩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다음 여기에 AB 팩터가 있겠죠. B 빼기 A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P라는 점이 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알겠죠?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AB 위에 P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A, B 원래 여기에 C였어요. A, B, C가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이겠죠.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O, P의 벡터는 M 배에 아니면 여기 뭐, 그때 이거였어요. K 배에 O, A 하고 1-K배의 OB벡터였어요. 이렇게 되면 ABP는 한 직선상에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OP벡터는 N배의 OA벡터 더하기 N배의 OB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 조건, 1번 조건에서 1번 조건에서는 N 플러스 N이 1인 거죠. 무조건. 그러면 이 직선상에 P가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기억. 만약에 P가 A, B 위에 선분 위에 있어요. 그러면 M도 양수. 대신 이렇게 되겠죠. 뭐 등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0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고 요 조건이면 요 위에 있어요. 이게 뭘 원하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OP가 요걸 만족할 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때에 P가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AB 길이 구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1보다 커지고 하나가 1보다 작아지면 이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다음 얘기도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 형태 요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두 번. 이건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거고, 요거예요. 이렇게 나타질 거예요.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P가 나타내는 도형? 자. 얘가 0이, 둘 다 0이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괜찮을까? 하나를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O, B, A, K.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둘 다 0이면 여기 있어요. 자,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여기 있죠. 그러면, N이 0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직선 위를 더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괜찮아요? 대신, 얘가 0인 상태에서 얘가 0부터 1이면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둘 다 1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죠. 그럼 요 안에 P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조건이 또 바뀌어요. 2-라고 해볼게요. 자, 0이 m이고 1이고요. 그 다음에 0이 n이고 똑같이 여기까지 갔다고 쳐요. 대신 m 플러스 n이 1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m 플러스 n이 1인 게 뭐였어요? 요 선분이었죠. 그럼 보세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각형에 넣으니까 1이 못 남기 때문에 이렇게 요 반토막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요. 문제가 선생님 얘기가 좀 이해되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봐 399번이 그 얘기잖아요. 둘 다 이걸 나타냈을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얘가 원하는 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 두 배 하시면 되는 거죠. 평사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근데 잘 봐. 저게 되게 어렵게 가면요. 옛날 문제로 좀 가볼게요. 옛날 문제로 환원해서. 그러니까 저게 자르는 게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업그레이드 버전. 자,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5고 여기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돼요. B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OP는 이건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야. OA 더하기 N의 OB 형태로 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이다? 아니다. M이 0보다 커요. 기본 문제. 2분의 1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N은 2분의 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잘려요? 이렇게 잘려요. 보세요. A는 반토막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서 이렇게 칠하세요. 얘는 하나 가고 그거의 반만큼 더 가요. 여기에 평사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변형 문제. 저기 갑니다. 문제가 돼요? 네. 거기 그래서 400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처럼. 근데 거기 각이 하나 주어진 이유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쓰여요? 그렇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쓰이겠죠. 근데 잘 봐. 하나 더 있어. 그 밑에 있나 그거? 아니네. 여기 밑에 문제가 401번이죠 지금. M은 0부터 1까지고 N은 0부터 2까지니까 N의 비율은 2배로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402번인데 좀 더 어렵게 가볼게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똑같아요. 자, 상상력을 좀 더 높여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죠. 간단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평사로 그리겠죠. 여기 하나가 여기 0부터 1까지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이쪽에 반대편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그리시고 이쪽에다가도 마이너스 A 벡터를 그리셔서 네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되시죠?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산 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형태 문제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배터 그 뭐야 뭐 문자화식처럼 그냥 계산만 하시면 뭐 거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변형되고 변형되고 하는 거라서 풀어보시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알겁니다. 평행이면 뭐다 뭐 이런 거 알 거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알죠. 대신에 유형 11번 420번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까지 거의 연산이어서 연산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풀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이 뭐 도형에서도 어려웠고 여기서도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20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 A하고 B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랑 더했는데 크기가 3이다 라고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는 4,0 여기는 0,2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자, 요게 뭐예요? PA 더하기 PB의 길이가 일정하게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써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어떻게 따지면 요게 안에 연산만 하면 요거잖아요. OA 빼기 OP 더하기 OB 빼기 OP가 되죠. 이렇게. 안에 연산만. 그러면 이제 좌표로 따지면 P를 X,Y라고 하자고요. P가 나타내는 게 X,Y면 요거 절대값이니까 반대로 사도 되는 상관없죠. 절대값이면 절대값에서 2의 OP 빼기
5a, 5b.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성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성분으로 따지면 요게 되죠. 2x 빼기 0은 없고 그냥 4. 네. 콤마. 왜? 2x 빼기 2에 요거죠. 요거의 크기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뭐? 여기 크기니까 요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3파이겠네요. 둘레니까 원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쫄 필요 없이 그냥 저렇게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저런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선생님이 느끼기에 그래요. 저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데요. 내적도 계산이긴 한데 평면 패턴의 내적에서 내적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뭘 주냐면 그 이제 뭐 도형 내에서 내적을 준다거나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게 뭐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아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좌표만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만 잘 신경을 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424번은 안 푸는 이유가 거기 직각이잖아요. 근데 한 개가 루트이고 한 개가 루트이면 1대 2대 루트 3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비율 다 아실 테니까 각도 다 나올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AC가 정삼각형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성분으로 주어지는 건 더 쉽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425, 427 같은 경우는 정육각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육각형의 성질 알죠? 정삼각형이 6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각이 다 나올 테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빨리 계산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할 수 있죠? 설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유형 14로 갈게요. 433. 근데 이렇게 그림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433 보시죠. 거기 보면 원점이 0,0이고 얘가 3,5고 6,10이에요. 그쵸? 근데 그 일직선 상에 있지 않아요? 맞죠? 네, 일직선 상에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원하는 게 뭔지 잘 봐. 그러니까 여기 일직선 상에 있는데 여기에 A가 3,5가 있고 딱 두 배예요. 여기가 6,10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그죠? 두 배예요. 벡터가. 그래서 A, B 벡터에다가 내적 OP 벡터를 했는데 걔가 34 가 되는 점 P가 있는데 OP의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써볼게요. 그냥. 자, 여기서 여기죠. 맞아요? 그럼 OP를 P라는 좌표를 또 내가 X,Y라고 부르자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AB 벡터가 요거에서 얘가 OA 벡터랑 똑같아요. 좌표로 성분으로 따지면. 그죠? 성분. AB 벡터의 성분으로 따지면 얘가 3,5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간 거니까 얘에서 빼고 얘에서 빼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OP랑 하면 3X 플러스 OY가 34라는 뭐예요? 직선이 돼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9에다가 25. 요 점을, 아, 여기다 3하고 5 넣으면, 아, 3하고 5 넣으면 34 나오거든요. 9에다가 25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요 직선이에요. 그래서, OP의 최소값이니까, 원점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0,0에서 여기까지에 걸린 최단 거리. 이거죠. 여기 수직이니까. 끝났어요. 최단 거리 얼마예요? 네, 5A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9 플러스 25. 그래서
곱자 34가 나오고. 이해하셨죠, 선생님? 에어컨이 꺼진 거야? 아, 나오고 있구나. 나만 덥나? 뭐, 이런 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434번은 어려워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는 또 내적인데, 분배법칙, 뭐 이런 거 계산하셔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 계산이에요. 계산이고, 뭐 그런 겁니다.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서, 뭐 가게 크기 구하는 거 공시에다 넣으시면 되고, 쉽습니다. 뭐 평면 벡터 수직이다.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 다 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평면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 아까 설명해줬어요, 분명히.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행이다, 수직이다도, 어렵지는 않아서 할만 하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네? 하나도 없지? 있어야 되는데. 그 466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거거든요. 원방에서 그 전에 직방이 지금 문제가 너무 다 쉬워서 일단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선생님이 따로 풀어줄게요. 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만큼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방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거 많았거든요. 막 각도 되게 더러운 거 주고 막 직선 3개 주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각을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정도만 잘해도 어느 정도 문제는 풀릴 겁니다. 근데 야 466번이 뭐였어요? 봐봐. A가 2,4잖아. 자 거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다 봅시다.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 AP 곱하기 BP가 뭐라고요? 0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요? 네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2,4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얘네가 지름이 양 끝점인 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랑 왜냐면 여기다가 P를 잡았을 때 얘랑 얘가 뭐라고요? 직각이니까 이렇게 이 얘기예요. 딱 보자마자 아 원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심이 어디예요? 그쵸? 얘랑 얘랑의 중점이죠. 여기가 중심이겠죠. 아 거기? 아 맞죠. 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뭐 다 쉬워요. 내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건 아까 거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 유형 5번 같은 경우, 유형 6번 같은 게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진짜 더럽게 나오면 진짜 더럽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교사용 지도서 줄 때 아마 거기에 이제 단원 평가라든가 수능 문제 몇 개 넣어줄 건데 거기에 그런 형태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풀어줄게요. 그게 아마 뭐 가장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정도 사이에 한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웬만하면 지금 유형적으로는 다 푸시는 게 좋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공간도형 들어갈게요. 공간도형 3선 전까지면 진짜 금방 끝날 텐데.